와, 엄청, 어머머머, 많이 뛰어나가네. 여기 투망 저기로 그 학꽁치가 엄청 뛰어나가네요. 작은 거는 빠져나갑니다. 올해는 늦게까지 학꽁치가 있네요. 학꽁치가 참 맛이 좋아요. 이게 비린내가 안 나면서 깔끔하더라고요. 회로 먹어도 좋고 초밥으로 먹어도 좋고. 나는 시장에서 학꽁치는 못 봤어요. 어마어마한 마리수가 잡혀오고 있습니다. 역시 당신은 내 남편이라니까. 아우, 한 100마리는 가지고, 어머머머, 나가다가, 100마리는 가지고 있었거든. 와, 여보, 저기 나갔다, 여보. 와, 이게 100마리는 되겠네.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 와, 웬일이래. 100마리는 되겠다, 100마리. 100마리 되겠어. 와, 엄청, 나간 것도 엄청 많더라고. 단 것들은 다 태어나가더만. 이렇게 많이 잡았어. 오늘은 맛있는 새꼬시 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새꼬시를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학꽁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거 못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깔끔해요. 어떤 것으로나 찌개에도 살짝 말려가지고 조림해도 간장도 조림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살짝 말려야 돼요. 많이 말리면 부어 먹어야 돼요. 근데 튀김도 굉장히 맛있어요. 튀김. 빵가루 발라가지고 튀김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씨알이도 크죠? 큽니다. 카메라에 다 잡히지가 않네요. 워낙 많아가지고. 키워봐봐. 다섯. 열. 열다섯. 55, 56, 60, 65, 70, 75. 와. 80. 와. 85. 88. 와. 왕 기록입니다. 88마리까지, 88마리까지 보였습니다. 88, 89. 한 마리가 없어. 한 마리 89마리까지. 이야, 89마리. 오면이 언니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타입 같아요. 아, 예. 없을 것 같아. 해로 드셔야 지금 잡았으니까 해로. 언니 그랬죠 언니. 해로 드셔. 아니 마지막 이제 없을 것 같아. 아니 시장에 있으면 내가 안 주지. 이제 시장에 없잖아요. 오, 별로 보고 그래. 맛있게 드셔.
이제 깨끗하게 여기 속에 이거 있잖아요. 여기 까만 거, 이게 까만 거 이렇게 싹 벗겨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두망이 이렇게 새꽃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썰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저 두껍게 썰지 말고 이게 가늘게 썰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 두망 사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상추하고 무하고 양파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넣어서 제가 맛있게 해서 달콤하게 무쳐드릴게요. 이거 무칠 때 초장이 약간 덜 새콤하잖아요. 근데 저기 초장보다는 약간 더 새콤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참기름 한 방울 똑딱 아주 맛있답니다. 예, 무하고 상추. 상추는 이제 저희 집에서 심은 거라서 이렇게 좀 빳빳해요. 근데 이 식감이 굉장해요.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시중에서 나온 초장보다 약간 진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시중에 나온 초장에다가 여기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식초를 좀 더 넣어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요. 아주 쉽죠? 음식은 간이에요, 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매번 하지만 이거 뭐냐 이렇게 항상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진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생선 넣었을 때 이제 간과 이 모든 게 이제 맞거든요. 이렇게 맛있겠죠. 이렇게 항상 이게 좀 진해야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가 봐. 요트만 그냥 많이 쓸어놨네요. 이거 다 넣을까? 이거? 다 넣어도 돼. 내가 이거에 맞춰서 반짝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먹으면 되는 거 같아. 이제 이거 한번 했기 때문에 살짝 막 손으로 비비면 안 맛있어. 살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있잖아요. 참기름 한번 똑딱 떨어뜨리세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때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소주 한잔으로도 맛있고요. 와우, 맛있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고기가 오늘 많이 들어갔어요. 이 호텔이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요리 한 접시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먹어보세요. 맛이 어떤가. 맛이 기가 막힐 겁니다. 예쁘죠?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앞뒤에 있는 국화꽃을 꺾어서 디스플레이 해봤습니다. 고소하네. 고소하지, 여보? 아, 나 정말. 먹어봐. 끝내줍니다. 상추의 식감과 고기의 질감이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네. 오늘도 멋진 하루를 뉴트만과 함께 좋습니다.